1945년 5월 2일 이날은 영원히 역사에 기록될 날입니다. 백민은 항복하였습니다. 독일 사람들은 러시아 군대가 언제든지 백림으로 들어오지 못한다고 또 들었습니다. 그러나 자기들이 수구를 열흘 만에 내주었습니다. 만일에 레닌그라드, 세바스토폴, 스탈린그라드의 영웅적 방해를 허가한다면 그것은 매우 쩔은 시일입니다. 그날에 독일 병사와 장교 13만 명이 사라졌습니다. 집들이 벽에는 항복은 언제든지 하지 않는다라고 쓴 글이 아직까지 남아 있습니다. 이곳에서 내 유리창마다 항복의 흰 길을 내단 것이 우연한 일이 아닙니다. 이곳에서 내 유리창마다 히틀러에게 맹세를 하였습니다. 이 사람은 백린 방어를 지휘한 네이드링그 육군 보병대장입니다. 5월 2일에 그는 항복에 대한 명령을 공포하고 그의 참모부와 함께 포로되었습니다. 수치스러운 대면이었습니다. 신문에서 베이드링그 장군은 그가 4월 29일에 히틀러에게 갔었고 히틀러는 대항하라고 그대로 강박하였다고 진술하였습니다. 히틀러는 백린 동맹지대에 있는 독일 제9출정군과 백린 선원부에서 동맹군을 반대하는 출정군이 땅크군이 조력하여서 소대트 군대를 포위하여 격파할 것을 타산하였습니다. 그러면 베이드링그 장군이 4월 29일에 히틀러를 보았다니 그의 모양이 어떠하든가 물어보십시오. 나는 이 일이 있기 전인 1년 전에 휴레르를 보았습니다. 지금 나는 그를 보고 놀랐습니다. 전날의 형상은 찾을 길이 없었습니다. 그는 아주 죽수판이 되어가지고 안락 의자에 앉았는데 그의 손은 이렇게 지도 위에 쭉 늘어졌습니다. 그는 때때로 말을 멈추며 겨우 들릴만한 낮은 목소리로 말하였습니다. 그는 회복의 희망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날에 포스 해군 중장은 발견된 시체 무덤이 속에서 게들스의 시체를 알아내었습니다. 게들스는 묵묵합니다. 그의 선전 대신성은 방역되었습니다. 그가 그렇게도 오랫동안 폭력 및 인간 증오심의 설교로서 전 세계를 중독시키던 그 아라지오 방송국도 묵묵합니다. 이날에 루코브 원수는 백림을 방문하였습니다. 루코브 원수는 백림 사령관 네르자린 육군 상급 중장, 군사의회 의원 제네긴 육군 중장, 보코브 육군 중장들과
공행하여 얼마 전에 쌓아둔 지대를 시찰하였습니다. 이경무 1세의 비서기입니다. 참모본부입니다. 이곳에서 수십 년 동안 많은 전쟁의 계획이 작성되어 있었습니다. 히틀러의 참모부입니다. 성전비입니다. 보그다노브 육군 3급 중장의 탱크 병사들이 이 기들을 발견하였습니다. 이 깃발 하에서 두 번이나 독일 군대가 세계를 지배하려고 전투하였고 두 번 다 패전되었습니다. 우루시아 독수리 기화 밑에서 그리고 파시스트적 기화의 깃발 밑에서 이날에 백린 거리에서는 승리자들이 해방전 불란서 사람, 베기의 사람, 미국 사람, 다른 사람, 노르베기아 사람, 영국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한 거리에서 친일 병사들이 스탈린그라드 전투에서 유명해진 주이코브 영웅을 만났습니다. 전사와 장교들은 제국 이서관 곁에서 사진을 바킵니다. 이 집 벽에는 병인은 독일 사람의 것으로 남아있겠다라고 쓴 글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병인은 독일 사람의 것으로 남았습니다. 그러나 노소아 병사의 손으로 쓴 이 글씨는 영원히 잊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승리의 가장 좁은 길은 백림을 통하여서 오데스 스탈린그라드를 지나서 백림으로 우리는 웨네츠에서 왔다. 나의 포탄은 여기에 맞았다. 스탈린의 계승 고대는 승리가 있다라고 지어 있습니다.